옆에 분을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절대 복음체질 홀택트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택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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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네, 이제는 원택트. 온택트를 넘어서 홀택트, 그것도 24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은 밤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은 희하는 것이지, 물건은 가져가지 않고, 온통 휘적고 돌아다니면서, 어, 가격표만 서로 바꿔놓는 이런 참 희한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유히 사라지죠. 다음날 백화점 문이 열리고, 이제 쇼핑을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알리가 없겠죠.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손님은 뭐 횡재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바가지를 쓰기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어,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곡된 이런 가치 체제, 아, 가치 체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푼돈에 팔리기도 하고 또 싸구려로 고, 싸구려가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 또 짝퉁이 판을 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베스컴을 통해서 전해질 때 인간의 가치 체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 가치 판단이 계속 이렇게 참 많이 헝클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간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일까?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든 그 가치의 기준,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영혼의 관점에서 주어진 그 가치 체계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라는 그 한계의 가치 체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묶여서 나 중심 물질 육신 성공 중심이라는 그런 그릇된 가치관 또 변질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버려진 존재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인 것처럼 또 인간이 무,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무나 바위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가치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가치를 우리가 붙잡을 때, 아, 우리 성도님들은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종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서 오른쪽으로 코로나 이렇게 블루나 코로나 앵글이나 코로나 이런 이혼이나 코로나 자살 같은 것,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붙잡을 때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복음 체질이 되어져야 되고 홀택트 24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칠판에 가득 찬그 인간의 가치체계를 모조리 지워버리고 가는 선 하나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는 선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삼각표를 이렇게 붙이게 되죠. 화살표를 붙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인생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 가운데 절대 목표를 이루며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 최고 가치를 발산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 나병환자, 와 장애인, 38년 된 병자, 십자가 강도. 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쭉나열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절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가치를 붙잡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으어 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건 절대 가치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절대 가치라서 절대 가치를 계속해서 이게 제 아, 메시지 속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절대라는 단어가 참 많은 이렇게 아, 입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로맨스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 말씀처럼 복음 치유자의 응답 이 관점에서 오늘 일대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대 가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기서 5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절대 가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가치는 절대 시스템이라는 이 다섯 가지 절대, 즉, CVDIP 응답을 통해서 빛이 납니다. 그렇다면 절대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주시는 언약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언약 절대 언약이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언약은 언제 주시는가? 절대 계획과 아,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준비되어질 때이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을 담을 수 있는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현실,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우리가 참으로 아 인도 인정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런 비전이 보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것이고 그 일은 분명히 시간표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쥐어졌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쥐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누리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갈렙이 붙잡았던 절대계획, 45년 후에 현실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요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시면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45년 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 주셨던 이 절대 계획이 절대 성취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 나의 85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갈렙의 절대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과 이 절대 계획은 절대 순종이라는 그 언약으로 강단 언약이 절대 언약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절대 언약의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도전, 성취로 이어지는 시간표를 받게 됩니다. 절대 여정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복의 시간표. 그것이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럭저럭 어영부영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길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가치를 붙잡은 하나님의 인도 한 가운데 절대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 가운데 우리 앞을 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요단이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복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어영부영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뒤로 불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영혼 구원의 응답입니다. 237나라 그 복음화라는 영원한 작품을 이루는 성취 시간표 이것이 절대 목표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러한 다섯 가지의 절대 시스템을 움직이는 동력은 절대 믿음입니다. 이를 통해서 절대 복음체질 24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의인을 찾으십니다.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소동과 고모라 심판하기 전에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무너진 성벽을 세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의 수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 한 사람 바로 나일 겁니다. 내가 되고 또 일인일 교회와 운동을 통해서 이그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이 땅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는 예루살렘 그 성읍을 용서하는 수준입니다. 유다 나라를 살리는 그런 가치성, 바로 한 사람의 그 소중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엄청난 가치성을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이것보다 더큰 가치성은 없을 겁니다. 이 넓은 우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냥 나의 존재를 하나 표시하게 되면 티끌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 슨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나의 한 사람의 가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며 듣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나의 가치성, 한 사람의 중요성은 사실,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한 사람으로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 또이 타락된 사정을 살려낼 그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능력으로 일심전심하는 그런 절대 제자, 24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를 발견한 그런 절대 여정의 행복한 전도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장된 절대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이 대지는 재창조 인생 이 응답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인의 모든 것이 무료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모든 것이 무료.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소중한 것들 모두 하나님이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장바구니에 사랑이라는 그런 물품을 넣고 또 쇼핑을 합니다. 평강이라는 물품, 기쁨, 죄 용서, 지혜라는 물품을 쇼핑을 하죠. 다꽉 채워진 상태에서 모두 얼마입니까?라고 그 계산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하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예수님이 오래전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전혀 값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스 1장 6절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칠 텐데 절대 가치를 붙잡은 제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더더욱 놀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곧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들의 선택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 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일까? 또 요한복음 6장 68절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고 영생의 말씀인 이 절대 가치를 붙잡은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현세백배, 내세영생이라는 그런 보장된... 절대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박해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완벽하게 다 주셨으면 됐지 왜 박해도 받습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 이 금융제도가 이제 없어졌는데 어음이 있습니다. 어음 이 어음 때문에 참이 사람들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죠. 어느 분 이야기합니다. 이 박해는 하나님의 어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그러면 어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후에 천국에서 상으로 바꿔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한 전적 책임이요. 완전 보장인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게 하겠다. 응답 중에 응답으로 그런 절대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적 책임, 완전 보장이 과연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러한 절대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적 책임 완전 보장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흑암에서 건전내요 생명을 주신 그러한 절대 가치입니다. 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누여있을 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입니다 허견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이미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절대 힘을 가진 애굽에 천재, 아, 천재 지변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 코로나19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영원히 해결하신 절대 가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적 책임이요, 완전 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 광약길 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절대 가치입니다. 40년 광약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것만 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 하나하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하나도 주신 게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난을 먼저 체험하라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중심을 가지고 정말 인간이 존재 자체만으로 참으로 귀하다라고 할 정도의 존재, 절대 언약, 바로 언약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늘 강단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가 혹시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그 천국을 누리라고 가난을 누리라고 절대 언약을 언약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절대 가치 바로 세절기 138을 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계와 이세 절기에 중심이 되어지는 절대 비밀인 성막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교회 어떤 상황인가? 이럴 때일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국 주파수, 복음 주파수로 우리는 이미 소통되어져 있습니다. 대면이면 어떻게고 비대면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강단에 집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면서 번당한당과 일인일 교회화 운동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만나지도 말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인일 교회화 운동을 합니까? 바닷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코로나19에 길을 못 낸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사단이 지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겠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같이 소유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비밀은 성마,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에 본당한 당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귀하고 좋은 절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난한 땅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아말렉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진을 치고 있어도, 우리 앞에 내 피리 무서인 안악자 손이 그런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떠한 넘사벽, 넘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필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돌판의 세계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돌판의 세계라라고 장담 확고한 그러한 중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절대 계획은 절대 가치를 태서 정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붙잡은 절대 제자들에게 24시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확인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매일 내가 이렇게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데 보장하신데 나를 보호하신데 이렇게 막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우리 오늘의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듯이 우리는 좀 확인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 인생의 참된 보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어, 몇 가지를 본다면 성경적 보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내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한 주간의 강단,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이 속에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장하겠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 하나님 이번 주간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보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그 보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절기 138입니다. 사도행정 1장 1절이죠 오직 그리스도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보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한참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가 이미 말씀해 주어졌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보장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바로 천국의 보장입니다 나 혼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군선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천사가 미리 앞서 우리의 그런 절대 여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천국의 보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수 있는 그 권능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라 가셨습니다. 그게 성경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강단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의 보장입니다. 그다음에 이 보장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절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보장을 하시는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 최고의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바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의 보장 이처럼 성경적 보장, 영원한 보장, 천국의 보장, 능력의 보장, 현장의 보장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수첩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절대 다섯 가지 그 시스템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의 24대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주권을 미리 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절대 계획을 붙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전도자 인생은 한마디로 참 멋진 인생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붙잡은 이시대에 최고의 응답받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끝까지 쓰임받는 자로 권당한당과 일인일 교회와 운동의 주역으로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보고마의 절대작품을 남기는 24 절대제자의 응담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